최근 한 어촌 마을에서 50억 원을 투입해 선착장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선착장에 배를 댈 수 없어서 차도 사람도 배에 탈 수 없다고 합니다. 김영찬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어촌 마을에 50억 원 혈세 낭비, 원상 복구라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한국 어촌 어항공단 관계자들이 나타나자 항의를 시작합니다. 원상 복구! 원상 복구!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멋쩍은 선착장을 만들어주려는가 보다. 그렇게 참고 기다려왔는데 결론은 그 돈 다 어쩌고 지금 안 해도 될 짓을 왜 하냐고요, 주민들한테. 여객선으로 실제 접안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선박의 발판이 선착장 시멘트에 완전히 닿지 못하고 성인 무릎 높이만큼 떠 있습니다. 차는 물론 사람도 승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양파 마늘이 이걸로 다 이리저리 운반이 돼야 되는데 이 공사가 이래 돼 있으니 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여름이라 괜찮아요. 앞으로 겨울이 오면 이건 미끄러울 것이고. 어촌 뉴딜 사업 일환으로 선착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방파제까지 포함해 공사비는 모두 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투입된 여객선이 최근 바뀌어 신안군이 어촌 어항공단에 선착장 설계 변경 요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미 설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해 빚어진 일입니다. 3개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4년 기간 내에 이제 인허가 변경이나 설계 변경을 해갖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었었고. 공사 발주처인 무안군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건되는 것은 예산 수건되는 대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촌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선착장 개선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